안녕하세요. 송어유리당입니다. 요 어미 토끼는 3일 전에 아기 토끼를 낳았습니다. 오늘 이제 3일째 됐는데 지금 아침에 와서 이제 밥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어미 토끼를 쳐다보니까 지금 마침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 털을 덮어놨던 거를 이렇게 옆으로 치우고 거기에 이제 젖을 대고서 이제 아기 토끼 젖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앞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아기 토끼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은데 원래 어제 그제 났으니까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제 3일은 돼야 영상을 찍게 돼서 제가 지금 한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한번 몇 마리나 낳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 어미 토끼는 이제 처음 이제 새끼를 낳는 건데 여러 가지 경험도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제가 청소하고 집을 한 열흘 전서부터 넣어줬는데 이제 몇 번 이제 아기 토끼 낳을 장소를 계속 찾다가 저쪽 구팅이다 자리를 잡고 이제 3일 전에 아기 토끼를 낳았는데 근데 지금 저기 젖도 잘 먹이고 또 3일 전에도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그래도 이제 집을 바닥에다 잘 깔고 이제 털을 뽑아서 털 속에다 놨기 때문에 이제 얼어 죽지는 않았으니까 저렇게 이제 젖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젖 먹이는 제가 한 2분 된 것 같은데 보통 한 3분 정도씩 먹이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. 이 아기 토끼를 많이 낳았는지 조금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낳아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어미 토끼가 이뻐가지고 이제 한번 수토끼랑 같이 지냈는데 이제 집을 물고 그래서 이제 집을 넣어줬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나서 예쁘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추운 겨울이라 이제 아기 토끼들이 추워서 젖을 먹이고 이제 털로다가 잘 덮어주고 그러면 또 오늘부터 날이 따뜻해가지고 이제 난자가 3일째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추위에 적응도 하고 그래서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잘 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예쁜 어미 토끼가 아기 토끼를 이제 오늘 3일째 됐으니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. 차후에 몇 마리나 났는지 확인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또 아기 토끼가 얼마나 예쁜지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